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진보당은 청주시의 민주당, 진보당, 시의원 단일 후보 기호 7번 최은섭을 비롯해 부산 연제구 노정현 국회의원 후보, 울산 북구 윤종호 국회의원 후보 등 전국의 민주당, 진보당, 야권 단일 후보로 윤석열 심판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심판 중심에 서 있는 진보당입니다. 그 진보당의 상임대표 윤희숙 대표님을 힘찬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곡대동 주민 여러분, 지웨이시티 주민 여러분, 솔바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지나시는 청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기호 7번 민주당 진보당 단일 후보 최은섭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시민 여러분. 지금 일요일 오후에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최은섭 후보가 유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섭 후보 유세단 보니까 어떻게 조금 흥겨우신가요? 예! 제가 전국의 유세당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10대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유세당은 바로 이곳 청주 최은섭 후보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최은섭 후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최은섭 후보가 단순히 그냥 즐겁고 재밌어서 지지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꼭 필요한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의 재보궐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려나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시민들마저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든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를 일으키고도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또다시 오송 참사를 만든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것도 문제인데 내가 지금 간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느냐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공직자가 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권 취임하고 역대 최다로 9개 법안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밖에 없습니다. 검찰 권력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틀어지고 이제 국회마저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단결해서 이겨보려고 우리가 힘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이 진실을 모르는 국민 없을 것 같습니다. 야권이 힘을 합쳐서 제발 윤석열 좀 멈춰달라, 국민의 힘 좀 견제해달라라는 절절한 호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진보당도 결단했습니다. 진보당이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 지역구 후보들이 지난 수년간 선거를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하면 진다, 야권이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 좀 멈춰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 저희 후보들이 무려 60명이 넘게 용패를 결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견제하기 위한 진보당의 결단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 청주에는 우리 진보당 국회의원 후보가 없습니다. 대신 바로 이곳 청주에는 진보당 시의원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최은섭! 네, 맞습니다. 기호 7번 최은섭 후보입니다. 그런데 최은섭 후보는 진보당만의 후보가 아닙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 후보 기호 7번 최은섭 후보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유세장을 보니까 너무 흥겹고 시민들께서도 좋아하시는데 우리 최은섭 후보가 우리 시민들께 흥이 나는 응원단장이 되어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우리 최은섭 후보 337 박수를 한번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고 저희가 비례연합정당과 함께 만들어서 이번 선거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과 진보시민들이 함께 지지하는 최은섭 후보 337 박수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냐면 최은섭! 최은섭! 단일 후보 최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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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7번 최은섭! 쉽죠? 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해주십시오. 최은섭 후보 337 박수 시작! 최은섭! 최은섭! 단일 후보 최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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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7번 최은섭! 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운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3인간 주변에 있는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모두 전화하셔서 이번 선거로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 후보 기호 7번 최은섭에게 청주시민 여러분들의 몰표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높은 물가 빚만 잔뜩 걱정이 산더미. 네, 윤희숙 상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청주에 딱 필요한 시의원, 청주시내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올리는 건설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건설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현장을 만들었던 그 뚝심으로 불통청주를 일하는 지방의회로 혁신할 민주당, 진보당, 시의원, 단일 후보, 기호 7번 최은섭 후보를 소개합니다. 앞에 대표님께서 가르쳐주신 347 박수로 우리 최은섭 후보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37 박수 시작! 최은섭! 최은섭! 기호 후보 최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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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7번 최은섭!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지내고 계시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대 주민 여러분, 또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이렇게 선거운동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고 지난 입성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년 동안의 삶이
어떠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건설 노동자와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도 힘든 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시기에 윤석열 정권은 이념을 앞세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던 이 정권, 김건희 여사와 자기 정권 하수인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지난 2년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만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도 이랬을진데 앞으로 3년간은 어떨 것인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우리 청주시를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 오송에서 아까운 목숨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정당한 사과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힘들게 일했던 소방공무원과 하급공무원들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청주시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나라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청주시는 청주시장과 시정을, 시의회를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장악함으로써 불통과 무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의회 권력마저 집권여당에게 내주고 청주시의회 선거마저도 집권여당에게 내준다면 우리 고통은, 우리들의 고통은, 국민들의 고통은, 또 우리 청주시민의 고통은 앞으로도 3년간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건설 노동자로 살아왔던 민주당, 진보당 시의원 단일후보 기호 7번 최은섭에 나섰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최은석 기일 후보 최은석. 네.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청주시정을 바로잡고 무능과 불통을 끝낼 끝장낼 후보 누구입니까? 최은석 후보 최은석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최은석이 결심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뚝심으로 청주 시장과 맞짱 싸고 이 윤석열 정권과 거침없이 맞짱 뜰 사람 바로 최은석에 해나겠습니다. 오늘 4월 10일 우리 청주 시민들과 북대동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함께 윤석열 정권과 청주시장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봅시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네, 민주당 진보다 시의원 단일 후보 기호 7번 최은섭입니다. 김종현 충북도당 위원장님도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배운 337 박수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최은석! 최은석! 단일 후보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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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7번 최은석! 거침없이 잘싸우는다.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건강한 생태와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를 위해 최은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4월 10일 민주당 진보당 시의원 단일 후보 기호 7번 진보당 최은섭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주시 발전을 위해 맞서야 할 것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것으로 최은섭 후보 유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